안녕하세요. 날씨 해설의 김소영입니다. 나흘간의 연휴 기간 잘 보내셨나요? 연휴 시작인 5일과 6일은 전국에 비가 내렸고, 7일에는 황사도 나타났었는데요. 이번 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에 강수가 예상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으로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수 원인을 보면 중국 중부 지방에서 동북 동진하여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기압골 전면에서 남풍 계열의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유입이 되고 후면으로는 북풍 계열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어 이두 기류 사이에서 불안정이 형성되어 구름대가 발달하여 내일 새벽 제주도와 전라남북도, 경남 남해안에 비가 시작되어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되고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온후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럼 3차원을 통하여 다시 한번 강수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자른 연지 단면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상승 기류가 형성되는 곳이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이 저기압 중심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불어들고 이찬 공기 위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냉각에 의해 구름대가 형성되어 비가 내리게 됩니다. 다만 대기 하층이 건조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을 제외한 내륙 지방으로는 강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예상 강수량을 보면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남도는 10에서 30mm이고 그 밖의 전국은 5에서 10mm입니다. 또한 기압골이 통과 후 약한 한기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온도골에 들어 내일 낮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그러나 모레는 다시 온도능에 들 것으로 예상되어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리는데요. 이는 일본 동쪽에 고기압이 폭넓게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항상 휴대하셔서 비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